그렇게 급등을 한 주가의 PER이 고작 7.7배, 동일 업종 평균 PER 30배,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업종 평균 PER이 높습니다. 성장성 좋은 저평가 대장주, 심지어 배당도 1.19%, 나쁘지 않아요. 좋은 회사, 나쁜 회사, 다리송한 회사. 이번 종목은 슈퍼개미 김정환의 강력 추천 종목으로 유명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돈도 잘 벌고 가격도 싼 저평가 우량 종목으로 인지되어 있는, 특히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체질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 코스피 324위 KG케미칼입니다. 코스피 200이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 걱정도 없는 슈퍼 우량주인데, 최근에는 쌍용차 입찰에 뛰어들면서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독인지 약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혹시 오늘 레츠고 하는 거예요? 레츠고지. 그래. 회사의 사업을 보면 1954년 경기화학이라는 비료 사업으로 시작한 회사고, 여전히 비료가 주사업인 가운데 건설 소재와 2차전지 재료가 핵심인 회사입니다. 비료는 미생물 비료, 복합 비료, 유기질 비료 등 고품격 친환경 비료 사업이 매우 견조한 상황이고, 건설 소재는 콘크리트 계열 감수재, 콘크리트 계열 유동화재, 초고층 빌딩 레미콘 현장형 혼화재 등 아파트 공급 정책과 매우 밀접한 사업이라 할 수 있고, 2차전지에 필요한 황산 니켈 사업 또한 스케일의 크기가 2차전지와 동일하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요소수 사업, 환경 사업 등 여러 가지 화학 관련 사업이 확장 중에 있고, KG 케미칼의 사업을 하나의 키워드로 묶는다면 바로 친환경 혹은 그린 케미칼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 임직원들의 기업 PR 활동을 보면 하천 환경 정화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든지 기업의 이미지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죠. 대단히 그린 뉴딜적이고 탄소 중립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업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비료 가격은 연일 오르고 KG 케미칼이 수혜를 단단히 보고 있죠. 건설 사업 또한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택공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죠. 여기서 규제 완화란 아파트 높이 제한 없애고 재건축 재개발이 속도를 내도록 한다는 거죠. 신정부가 주택공급에 진심이기 때문에 건설사의 원재료를 납품하는 KG 케미칼이 숟가락을 제대로 얹혔죠. 그리고 새로운 주력사업인 황산 니켈 사업은 2차전지에 숟가락이 제대로 얹혀 있습니다. 회사 이름 뒤에 케미칼이 붙는데 2차전지 섹터에 올라타지 않은 회사를 찾는 게 더 힘들죠. 이렇게 성장성도 좋고 실적도 좋은 회사가 가격마저 착하다 보니까 저평가 우량 종목의 대표격이 된 거죠. 이거 완전 살아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쌍용차 테마주로 등극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KG 케미칼이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의 인수전에 참가를 한 거죠. 그렇게 급등을 한 주가의 PER이 고작 7.7배, 동일 업종 평균 PER 30배,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업종 평균 PER이 높습니다. 성장성 좋은 저평가 대장주, 심지어 배당도 1.19%,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걱정이 되는 게 기존 사업보다는 쌍용차 인수전 참가가 독인지 약인지 모르겠고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KG 케미칼을 장기 투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 급등 테마에 섞이는 게 불안한 거죠. 쌍용차 테마로 엮인 종목들 주가를 보면 좋은 그림이 아니죠. 에디슨 모터스,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불안해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쌍용차 인수의 맥락을 짚어볼게요. 쌍용차는 1997년에 IMF로 훅 가면서 대우그룹에 인수가 되었고, 운이 너무 없게도 대우그룹조차 IMF로 파산을 하죠. 그 뒤로 워크아웃이라 불리는 구조조정 기간 동안 쌍용자 채권단이 매각을 진행을 하는데, 이 기간만 무려 5년입니다. 하필이면 중국 회사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쌍용차가 코란도나 무쏘 등등 SUV의 최강자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회사가 돈이 없어서 떠돌아다녀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 회사가 인수를 하면서 자동차 본질 자체가 망가져버립니다. 그 시절에 나온 차들이 일단 다 망했어요. 로디우스, 카이런, 액티언 등이 모두 실패했고, 상하이 자동차 아래에서 신차 개발 전혀 없었고, 그나마 있던 쌍용의 독자 기술이었던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만 중국 회사에 뺏기고 팽당해버립니다. 가드는 우리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짱깨 하더라 이거. 그리고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죠.
첫 번째 법정 관리는 IMF 때문이었고 두 번째 법정 관리는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이죠. 그 뒤로 2010년 인도 마인드라 그룹의 M&A가 되고 그 와중에 훌륭한 제품력으로 부활을 합니다. 2016년에 티볼리의 맹활약으로 흑자 전환을 하게 되고 2017년에는 쉐보레와 르노 삼성을 제치고 내수시장 3위까지 올라가죠. 현대, 기아, 쌍용, 빅3 시절도 있었던 겁니다. 사실 쌍용이 저력이 있는 완성차 제조사인데 문제는 자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렉스턴 모델의 경우 풀체인지 되는데 무려 16년이 걸립니다. 현대 기아차 모델들은 풀체인지 평균 기간이 5년인데 비하면 너무 열악한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도의 마인드라 그룹조차 2019년 엄청난 판매 부진을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시행하게 되고 쌍용을 보내주게 됩니다. 11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고 지금은 인수 입찰이 진행되고 있죠. 에디슨 모터스의 황당한 인수 시도와 무산 이야기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용 자동차의 새 주인을 찾는 인수전이 KG그룹과 쌍방울의 양자구도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부채와 운영 자금을 포함하면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 두 그룹은 인수합병 성공 사례와 자금력을 내세우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수하게 되든지 간에 채권단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밀린 직원 임금, 연체된 부품대 지급, 공익채권 등 인수합병자가 반드시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1조 3,2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와중에 쌍용 자동차 평택부지 노른자 땅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 땅을 노리는 기업들이 인수를 시도한다 라는 의견이 중론이죠. 평택부지를 담보로 계속 현금을 땡겨줄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2조 원 수준의 가치로 추정되는 평택부지와 채권단에 상환해야 되는 1조 3,200억 원. 그러나 평택부지를 담보로 그 이상의 자금도 땡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쌍용 자동차. 인수전에 참여한 기업들은 이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사실 내막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KG그룹이 보유한 철강 사업은 물론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연계시켜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나 확실한 건 KG케미칼은 인수자이자 채권자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KG케미칼의 기존 투자 재료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캠퍼스가 있고 거기도 이제 그 높이서 높이 보면 한눈에 보일 정도로 가깝고 브레인시티라고 해가지고 이 뭐 대학병원 그다음 대학교가 들어서는 평택 쪽 신도시도 굉장히 가깝고 뭐 지하철역도 가깝고 그런 곳 한가운데 평택 그 쌍용차 공장 부지가 있는 거죠. 공장 주변이 개발이 많이 된 거고 개발이 많이 돼 있어서 네. 거기가 그 자리에 이제 아파트 같은 주거지가 들어서면 이제 엄청난 알짜 땅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아파트 단지 한 4,000세대 정도 들어선 아파트 단지보다 면적이 두 배 가까이 되니까 예. 이 쌍용 자동차 공장 부지가 아파트로 개발이 되면 한 7,8,000세대 그러니까 수만 명이 살 수 있는 미니 신도시 같은 게 하나 생기고 이분들이 여기서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브레인시티 쪽 출퇴근도 가능하고